다윗이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게 좀 이 시편 86장 13절은 이런 면에서 참 여러분들의 평상시 일반적인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다윗은 이 말 했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살아있으면서 이 말을 했어. 그럼 다윗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 있어요? 없어. 그런데 혼이 자기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했대. 혼이 지옥 가는 건 언제 가는 거예요? 네.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지도 않은 다윗이 계속 살아있으면서 자기 혼이 지옥에 갔는데 그 자기의 지옥 간 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그래.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보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데?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집단들이 나의 무엇을 찾았으며? 나의 혼을 찾았대. 아주 나쁜 놈들이 자기 혼을 찾았대. 왜? 뭐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봐도 사람들이 이상하다를 안 느끼더라고요. 이상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알고 있던 대로 하면 이거는 말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이나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리라. 자,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은 뭐가 던져져요? 저요? 두 손, 두 발을 가진 온 몸이야. 놀랐죠?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손발 다 가진 뭐예요? 몸이야. 잘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물어봐도 별 대답이 없더라고요. 또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두 눈을 가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눈이 있는 몸이야.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를 다시 질문해 볼 수밖에 없지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경은 이때까지 사람들이 가르친 거하고 너무너무나 뭐가 잘못돼서, 뭐,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자꾸 다들 뭐예요?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나, 이 혼에 대해서 이런 거나, 이게 다 좀 달라요, 우리의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혼은 뭐하고 똑같아요? 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지옥 간 것을 지옥 같다고 그래. 지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의 뭐를, 혼을.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살았을 때 지옥에 갔다면 다윗은 뭐하고, 뭐가 지옥에 있었어? 몸이.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저는 뭐를 새롭게 발견하냐면, 이건 이장구가 만들어내놓는 새로운 학설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이 써놓은 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졌던, 어떻게, 잘못된 어떤 기존 개념으로 성경을 맞추지 말고, 성경에다가 우리의, 뭐예요, 생각을 맞춰 들어가야 돼. 왜? 성경이 뭐니까? 진리니까. 자, 그래서, 다윗도 죽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으면, 결국 다윗이 지옥 갔다는데, 죽지도 않았으니까, 다윗은 실제로 뭐를 가지고 지옥에 갔던 겁니까? 그렇죠? 다윗도? 무엇을 가지고 지옥 간 거예요? 살아서 지옥 갔으니까, 어디로 갔어? 뭐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지옥 간 것을 다윗은 자기의 뭐가 지옥 갔다고 그래? 혼이 지옥 갔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옥을 갔는데 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몸을 가지고 간 것을 혼을 가지고 갔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는 몸이나 혼이나 뭐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옥 불이라고 그럴 때, 우리 한윤에 또 되게 헷갈리겠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지옥 불이란 게 뭐냐?
그 저도 그 그, 이 지옥이 실제로 지옥이라는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마이크가 좀 존재하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에 도움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옥과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난 지옥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여러분이 뭐만 맞으면 돼? 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어떻게 구원했어. 이것을 믿는 거하고 지옥의 존재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지옥 그런 우리가 기존 관념으로 우리가 죽으면 몸하고 뭐하고 분리돼 가지고 혼하고 분리돼 가지고 혼만 지옥 간다는 말이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렇죠? 손발 다 가지고 가는데 눈도 가지고 가고. 아, 그리고,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제가 신학자, 권위 있는 신학자로서,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헷갈려요. 아시겠죠? 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존 그 지옥이나 혼 뭐 이런 게 이게 뭐냐 이게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 아시겠죠? 또 이거를 보면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자.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옮겼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는 지옥에 갔다. 자, 부자 지옥에 갔죠? 가서 고통받는 중에 뭐를 들어? 지옥에 간 부자가 눈이 있어. 맞죠? 제가 지옥은 혼이 지옥을 가는데 어떻게 눈이 있을까? 참 이상구 박사 골치 아픈 사람이죠. 이런 게 제 눈에 딱딱 보인다고요.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있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혼은 소리도 내네? 말, 그렇죠? 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하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 거지가 자기 뭐 끝에? 손가락 끝에. 어떻게 하라고? 물을 적셔서.
왔다, 혼도 물 마시네. 몸이 있어야 물이 필요하죠? 혼은 물 필요할까, 안 할까? 아니요. 응. 그러니까, 부자, 지옥 간 부자가, 뭐요? 물이 필요하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국 간, 거짓 나사로도 어떻게? 몸으로 갔어. 손가락도 있고, 물도 찍었어. 자, 이 정도면 생각을 좀 다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지금 이거를 재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 이 혼하고 몸하고는, 성경상으로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은 결론을 내려오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아 그러면 혼하고 몸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좀 해볼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요거 뭐 만드는 거예요? 몸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몸은 몸이야. 몸은 뭐예요? 몸은 몸은 흙이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호흡, 생기.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혼이 되었더라. 그렇죠? 여기서 아 그러고 보니까 뭐가 혼이 됐대? 몸이 혼이 됐대.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성경이 말하는 혼이야. 그러니까 그냥 크게 보면 그래서 몸이나 혼이나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구에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고 이 속에 생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상구는 어떻게? 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나 혼이나 어떻게 같은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혼이 지옥에 있은 지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내 혼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도 손이나 발로 죄를 지으면 이거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 몸이 손발 자르지 않고 손발 가지고 어떻게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어떻게 낫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미안해요. 여러분이 뿅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눈으로 성경 보니 제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네, 이때까지 뭐 배웠노 싶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기를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혼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몸이야. 그렇게 해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육체라고 부른대. 육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들어와야 산자라고 부른다. 그 생기가 안 들어와서 육체로 사는 사람을 무슨 자? 죽은 자로. 근데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를, 이게 이제 신학적, 교리적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 왜? 아무리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봐야 유전자 켜고 끄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신학이라 그러지, 신앙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여러분의 신앙과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신학은, 신앙과는 실제로 상관은 없지만은, 많은 것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딱, 조직적으로 정리해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 아니야, 저거, 나는 저렇게 안 믿을래. 그러면 그것도 곤란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여러분 보고, 이게 성경에는 내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요렇게 돼 있더라, 라고 말씀드린 것 밖에 없어요. 자꾸 이상구 박사님은 뭐, 지옥이 없다 카더라고 뭐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성경으로 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재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지옥의 특징은 뭐 있는 거요? 불이 있어. 그 지옥하고 불하고는 같이 가. 그래서 그걸 지옥불이라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옥불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온양한 현은 곧 무엇이다?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라는 게 있는데 생명나무는 뭐라고? 온양한 혀가 생명나무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 따뜻한 마른 생명나무와 같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다. 자, 혀는 생명나무다. 혀가 뭐예요? 혀가 왜 생명나무죠? 그렇죠. 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혀는 말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 생명.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옛날에 배운 거 가지고 그게 틀림없이 맞다고 그대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의 그 눈으로 한번 잘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그래서 진짜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다 보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거야.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를 하지만 만일 뭐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뉴 스타트 원칙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말은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이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좋은 뭐예요? 뜻입니다. 좋은 뜻이 들어오면 유전자에게 좋은 뜻은 생명이죠. 그렇죠?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져 가야 돼. 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좋은 말을 바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 된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나의 유전자가 잘 생명적으로 건강하게 조절된다. 이 말이죠. 맞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올바른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써놓은 대로 해야 돼. 네. 아시겠죠? 성경에 써놓은 대로. 아, 그래서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무엇을 물려? 그것 재갈을 물려 그 말에 여기 입에 재갈을 딱 물려 놓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온 몸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게 다 통제가 되잖아. 온 몸을 제어한다. 그것처럼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밀려가지만은 지극히 작은 뭐로? 네,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도 돌려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요게 우리 가는 방향을 어떻게 결정한다 이거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뭘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는 말하고
잡신, 악령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는 말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내가 가는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고? 생명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악령이 들어와서 내가 그 악령이 주는 말을 내가 하고 있으면 요 혀가 나라는 이 큰 배를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 예, 네,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이 어디 갔네? 저기 있네. 네. 그래서 긍정의 말이 내 몸을 살린다. 그러면서 몸은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몸은 내가 하는 말대로 반응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또 표현하면 내 몸은 내 유전자니까, 그렇죠. 그것은 모든 유전자는 내 말에 따라서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알겠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혀는 이것은 말이다. 그래서 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tongue 그래. tongue. 언어를 뭐라 부르게? tongue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혀라는 말과 언어란 말은 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은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국어라고 부르죠. 모국어. 영어로는 뭐라 그러게? Mother tongue이라고 부릅니다. 즉 엄마 혀라고 불러요. 모국어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철저히 혀라는 거하고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은 혀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작은 뭐가? 작은 부리. 작은 혀. 작은 혀. 하고, 여기서는 작은 뭐예요? 불.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혀는 뭐예요? 불. 그러니까 말도 뭐예요? 불이야. 자,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혀는 불이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어떤 고약한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평화롭던 집안이 불이 나요 안 나요? 아주 나쁜 년이 뭐를 놀려 가지고? 혀를 놀려가지고 온 집안에 난리가. 그 얘기예요.
혀는 불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놀리는 혀는 어떻게? 네, 이 세상을 태우는 불이다 이 말이야. 불이요. 그 불은 무엇이라?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이요. 불이요. 또 뭐라? 죄악의 세상이라. 죄악의 세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세상이라. 그래서 혀로 조건적인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뭐가 없어? 마음의 평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 뇌파가 어떻게 돼버려? 베타파가 돼버려. 그래서 온몸이 분노와 두려움과 증오심으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노의 불길. 증오심에 불탔다. 복수심에 뭐요? 불탔다. 그 불이 지옥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고. 그쵸? 뭐,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되는데, 치는 사람들 상당히 기분 좋아서 치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대고 가시거든. 목사님, 예. 이상우 박사는 주역불이 그거락 하던데. 그래 쌓지 마세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또, 그럼 목사님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예. 네. 그, 목사님 몸이나 허위나 같다는데요? 이래서 하면 난리가 나. 아시겠죠? 난리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 아, 그치, 그런가? 이러면 참 좋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온 세상이, 이 죄악 세상이 무슨 사고방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 사고방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조건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조건적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또, 그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이때까지 여러분이 아시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판이한 얘기를 어떻게 듣고 앉아서 계시면서 그래도 박수를 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기 때문이요. 아시겠죠? 박수가 아슬아슬하게 나오고. 네? 네. 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어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야. 어떤 교리가 아니고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와, 이 세상이 성경 말씀하고 너무나, 뭐예요? 다르구나.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이것이 어쨌든 점점 퍼져나가서 알려지게 될 거예요. 되면 이상구 박사는 어떻게 돼요?
예? 가라. 애가는 예.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그때가 오면 오는 거를 저는 뭐 각오하고 있어야 되겠어, 안 있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피 흘려서 모든 죄인을 어떻게 구원했네. 그거를 이제 팍 신나서 가르치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니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몰고 와 죽였잖아. 그 일은 항상 벌어지고 있었어요. 과거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부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배우고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보내주고 근데 율법을 어기고 간음죄를 범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실제로 돌로 쳐 죽였게 안 죽였게 그래서 실제로 돌로 쳐 죽였어. 세상에. 그게 그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몰랐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은 과거의 여러 누구들? 선지자들도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운명이 보여. 아하. 그러나 아무리 그런 힘든 운명이 앞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뭐를 누리고 있어? 어쨌든 일단 나는 뭐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어도 스데반은 어떻게 갔어요? 예, 죽으면서도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바울도 꼭 구원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조건적이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야, 이 스데반 젊은 청년이야. 그런데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스데반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원수도 자기를 돌로 쳐 때려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현은 불이요 죄악 세상이라. 자, 현은 죄악의 뭐요? 혀가 또 뭐래요? 혀가 죄악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 불이 붙고 있는 곳이 죄악의 세상이야. 그럼 지옥은 어디요? 조건적 세상이야. 그래서 다윗도
그 젊은 장교의 마누라를 뺏고 장교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불 속에 들어가 봤다 이 말이야. 거기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 나단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게 하고 구원했다 이 말이야. 예, 그렇죠. 이제 정리가 좀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므로 혀는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죠. 우리 몸에 뭐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그걸 다 지체라 그래. 그 지체들 중에 하나로 있으면서 그 혀는 온 몸을 어떻게 더럽히며 또 어떻게 한다? 일생을 불태워버려. 일생을 뭐로 불태워버릴 수 있다? 분노로, 절망감으로, 복수심으로. 응? 일생을 불태워버리나니. 자, 보세요. 이제 곧 그 불은, 혀는 불이라. 그래서 그 불은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일생을 죄악의 세상이며 그 죄악의 세상에 뭐가 있다? 지옥의 불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의 지옥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더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기 전의 삶은 지옥불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요.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질투해야 되고 또 뭐예요? 벌 받을까 봐 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까 봐 걱정해야 되고 이 불 속에서 살고 있는 게 그 무슨 불? 사망의 불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서 어떻게 타고 있다가 그 지옥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혼, 우리의 몸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다 라고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과 그렇죠?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다른 건 줄 이제 알았습니까?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지금 도무지 구분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워져 있냐고 하면 특히 우리 한국말에는 영, 뭐, 혼이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영은 영이고, 뭐는 뭐? 혼은 혼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영혼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말은 영이 뭔지, 혼이 뭔지를 구분을
못해서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으로 가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은 혼이고, 예, 혼은, 혼을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러고, 영은 뭐예요? spirit. spirit, soul. 이렇게.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예. 네? 예, 자다 꿈. 그 꿈은 영이 들어와 가지고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죠, 그렇죠? 그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각이 될 수도 있고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가 될 수도. 그래서 악령이 들어오면 베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타파를 쫙 돌리면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내가 생시에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장면이 보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어떤 때는 뭐래요? 날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자면서 날아다닌다고. 날아다닌다. 그거는 영들이 여기 와서 파티를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자고 있으면서 뭐 미국도 갔다 오고 자면서 어디도 갔다 오고 심지어 지역적으로. 네, 지역도 갔다 오고 전국도 갔다 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또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 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꿈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성경 말씀에,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 그렇죠. 알아요. 꿈꿔가지고, 그 근데 성견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준, 특별히 꿈으로 어떤 지시를 하죠. 그런데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꿈을 좀 하나님이 이용하셨어. 그런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있고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 그러니까 꿈 같은 거 바라지 말라고 이제.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막 도망가는데 이렇게 막 붙잡아주고 이거 피하라고 이런 꿈이 자꾸 나요. 누구 박사님이 누구를 붙잡아? 이상구 박사님이 저를 붙잡아 보셨네요. 그거는 내가 가끔 우리 장 사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장 사장의 생각이 뭐요? 또 저쪽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이상구 박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런 꿈을 줄 수도 있죠. 실제 많이 꿨어요. 많이, 하나님이 상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옥에 두 발 가지고 가는 것보다 낫다고
간다는 게 몸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말로. 쩔뚝발이로 지옥에 갈, 천국에 갈 리가 없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좀 생각해봐. 무슨 말일까? 아, 무슨 말이냐면, 네가 두 손으로 죄를 지었다면, 사실 죄는 뭘로 짓는 거요? 마음으로 짓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가 두 손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 두 손을 어떻게 잘라버려라. 그러면 두 손을 잘라버린다고 내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 그래서 두 손을 잘라버리라. 잘라버리는 것을, 죄가 없어지는 것을, 뭐요?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네가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 두 손을 안 자른다면, 너는 두 손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된다? 두 손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없애고 천국을 가라 이 말이야. 죄를 없애고 가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그 놈의 물건을 훔친 두 손을 어떻게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이 말이야. 그럼 두 손 자르면 천국 가는 거야? 아니지. 그거는 죄를 없애는 거지.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라? 예수님이 내가 그 물건을 훔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 이 말이야. 죄 없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그래서 우리 그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이쁜이라 그러자 그냥. 이쁜이는 아 지금 내가 성경을 왜곡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기에도 어떻게 딱. 보이는 대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아,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깊이, 어떻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자꾸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지는 말하게. 정말 어떤 생각으로 성경 말씀만이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만이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혼도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몸이 죽어버리면 몸속에 있던 뭐요? 혼이 윙 날아가서 혼만 지옥 가는 게 어떻게?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그러면 다윗이 내가 지옥에 갔다. 하나님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성경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아, 이 말이 안 돼. 내가 알던 기존 관념으로는 뭐예요? 말이 안 돼. 그러면 성경 다른 데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알고 보면, 사람이, 이제 이 몸 안에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뭐가 나가야 죽어? 생명이 나가야 죽지. 하나님의 영 생기가 나가야 죽지. 그래서 나간 건 우리가 죽을 때 나간 건 뭐가 나간 거라? 영이 나간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혼은 내 몸은 뭐가 돼버려? 혼이 흙으로 돼버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그리고 아담의 영은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담의 영. 왜 하나님께로 가? 그 아담이 가졌던 영은 누가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야. 그러니까 옛날 생각 그대로 자꾸 고집하면 이런 거는 설명 불가능이 돼버려. 나는 설명이 가능하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나는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것이 체계가 어떻게 탁 잡혀야 된다. 그렇죠? 체계가 착착 잡혀서 이게.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것만 보고 우리 끝납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등불은 무엇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곳인데, 예. 눈이 등불이라 그러면 무엇을 밝히는 거예요? 이 눈이 뭐를 밝히는 등불이에요? 예? 무슨 어둠? 자, 여기 보면 뭐의 등불이라? 몸의 등불이라. 그런데 우리들은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써놔도 자꾸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몸의 등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등불은 등불은 무엇을 내? 빛을 내서 뭐를 밝혀? 어둠을 밝히는 거야. 그런데 눈이 몸의 등불이라면 어디에 있는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몸에 있는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몸에 있는 어둠이 뭐예요? 몸에 있는 어둠이란 것은 진리를 알 때는 내가 어떻게 그 진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 진선미 속에는 힘이 있지. 그 힘이 빛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속에 내 몸속 내 속에 진선미가 없으면 내 몸이 어둡다 이 말이야. 그렇죠? 진선미가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요? 생명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뭐라고요? 등불이 성하면, 이거 조면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등불이 좋은 등불이면 온 몸이 어떻게 밝을 것이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Your eye, 너의 eye, 눈이 뭐하면? Good, 좋으면 이 말이야. 내 눈이 좋으면 너의 whole body라는 거, 몸 전체가 will be full of light,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온몸이. 지금 여러분 몸은 세포들입니다.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그 세포 안에 지금 뭐가 필요해? 생명이 필요해. 그 생명을 빛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경우에 너의 세포 안에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될 거다. 너의 눈이 좋으면. 그럼 눈이 좋으면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시력이 2.0이면 그런 거는 이제 육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눈이 좋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떻게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눈을 가지라. 나쁜 눈 버리고 어떻게? 네 눈이 좋은 눈이 되어라. 그러면 네 어두웠던 세포 안에 빛이, 생명의 빛이 가득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을 보지 마라. 악한 것을 보지 말라.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는 눈이 되라? 진선미를 보고 정말 진리이고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봐라. 그것은 뭐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보는 거지. 조건적 사랑은 정말 진실해요? 아니지. 왜 진실 안 해요? 왜? 시킨 대로 안 하면, 야단 맞으니까 하기 싫어도 어떡해? 야단 맞을까봐 무서워서 위선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 진실이요? 그건 선도 아니고 무슨 뭐예요? 위선이야. 그거는 아름다움도 아니고 뭐예요? 그건 더러운 거야. 그래서 내 눈이 정말 와, 이게 맞는 말이네. 이게 진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혼과 영과 몸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내 혼을 어떻게 구원해 줬다는 성경 말씀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해석이 안 된다고. 죽어서 뭐요? 혼이 지옥 불에 가서 영혼이 불타는데 뭘 거기서 끄집어내? 여러분, 지옥에서 하나님이 지옥에 간 사람 끄집어낼 수 내까 안 내까? 안 내요. 다윗은 하나님이 끄집어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탁 나타나면 내 눈이 어떤 눈이 돼야 돼? 야,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뭐예요? 다르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틀린 말씀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틀린 말로 해볼래? 안 그러면 누가 틀렸구나 라고 할래? 내가 틀렸다 라고 할래? 그래서 너희가 좋은 눈을 가지기 바란다. 무엇을 보는 눈? 진선미를, 무조건적 사랑을 보는 눈을 가지면 너희의 어두웠던 온몸은 다시 빛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 생명의 빛이 너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런 제가 사실 이런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뭐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다. 그것만 있으면 돼 사실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제 또 한편 말 안 들으면 뭐요? 지옥에 보내가지고 영원히 불태운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왔다 그냥 왜 그렇게 영원히 고통스러워? 그래서 영원히 불태우고 지옥 간 사람들이 아이 뜨거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10년 20년 1000년 만년 아 뜨거라 하면 이 사람들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예? 살아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게 하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살아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지옥 간 사람들이 계속 생기를 주면서 살아있게 해야 고통을 느끼지.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두려운 지옥이 여러분들의 뒤통수에 탁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기를 정말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그래서 뭐 이렇다고 이런 제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재고해 보심이 어떠하실까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기를 어떻게 풍성히 받으셔서 치유 받으소서. 제 심정을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고 아니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는 이 지옥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지만 각 사람들의 그 혀로부터 조건적인 그 말들, 분노의 말, 증오의 말, 절망의 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불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이 죄악의 세상, 바로 지옥불의 세상, 정말 여기서 이 지옥으로부터 다윗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 곧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사망에서, 그 지옥에서 생명으로, 그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혼과 지옥과 이런 개념과 정말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종적인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기종관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종관념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 죄악의 세상을 벗어나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늘나라로, 당신의 아버지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이 천국 속에서, 이 생명의 나라에서 있어야만 우리는 치유가 됩니다. 그 천국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 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